안녕하세요. 보름씨입니다. 오늘은 세곤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세곤도,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빛의 색깔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어쩔 땐 파랗게, 어쩔 땐 노랗게 나올 때가 있죠. 바로 빛의 색이 달라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명들도 전구색, 주광색처럼 색이 나눠져 있습니다. 빛의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켈빈도라는 수치로 세곤도를 구분합니다. 빛은 햇빛, 조명, 그늘, 구름빛날과 같이 다양한 빛들이 존재합니다. 그 빛들마다 세곤도 수치가 달라서 알아보기 쉽게 켈빈도 값이 나오는 세곤도표가 있습니다. 수치도 많고 여러가지 상황이 표기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힘드시죠?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법칙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바로 켈빈도 수치에 따른 색깔입니다. 붉은색, 백색, 파란색, 이 세 가지 색만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불의 온도를 파악할 때도 붉은 불꽃보다 파란 불꽃의 온도가 더 높은 것처럼 세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일어나면 세상이 파랗죠. 켈빈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일출이 시작되면 온 세상이 붉게 변합니다. 켈빈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낮 12시 정오에는 노랗지도 파랗지도 않습니다. 세곤도표 정중앙, 백색의 세곤도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정확한 색깔이 촬영됩니다. 자, 그럼 카메라에서는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빛의 색에 영향을 안 받고 촬영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카메라는 색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하얀색 기준점을 잡습니다. 바로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카메라에는 다양한 화이트 밸런스가 있습니다. 태양광, 그늘, 흐림, 텅스텐 등등 여러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상황별로 색온도를 맞출 수 있게 프리셋을 넣어둔 것입니다. 요즘은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해 카메라가 자동으로 색온도를 맞춰줍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다 보면 색온도가 안 맞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켈빈도 메뉴로 가서 색온도를 직접 맞출 수 있습니다. 색온도를 맞추기 위해선 색온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색온도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늘 색온도표를 가지고 다닐 순 없죠. 표 없이도 색을 잘 맞추기 위해선 간단한 원리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카메라의 색온도는 우리 눈과 반대로 작용합니다. 색온도 수치를 낮게 잡으면 파란색으로, 높게 잡으면 붉은색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카메라가 색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반대되는 색을 섞어서 색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색온도에서는 붉은색과 파란색을 같은 비율로 섞으면 빛의 색이 없어집니다. 바로 흰색으로 변하는 거죠. 빛의 색이 흰색빛으로 변하면 찍는 대상의 색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 표와 반대되는 색감을 넣어서 흰색을 만드는 거죠. 다만 흰색이 되는 기준점이 상황마다 다릅니다. 색온도표에 상황별 켈빈도 수치를 외우고 있다면 정확히 맞출 수 있지만 없다면 사진을 찍어보세요. 사진의 색감이 파랗게 나오면 색온도를 높이면 됩니다. 반대로 붉게 나온다면 색온도를 낮게 설정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색온도를 찾아가면 정확한 색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하얀색으로 된 부분을 화면에 꽉 차게 찍으면 카메라가 그 환경에 맞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너무 복잡한데 더 쉬운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바로 편집에서 색온도와 색조를 편집하시면 됩니다. 색온도와 색조는 사진의 빛에 색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중요한 촬영이 아니라면 편집에서 색감을 잡습니다. 오늘의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